저희가 오늘 대만의 특이류와 음료류 그리고 많은 소주류 150여 종의 제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인터뷰 재팬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또 이 제품을 직접 맛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那现在给大家介绍一下今天在百忙之中前来参加今天的活动的贵宾。 네, 주한 타이베이 대표국 경제조 황종자오 참석관님,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 경제조 황종자오 주장, 장성환님. 네, 다음으로는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대만 우수식품관 서울대만 무역센터의 라이덩커 관장님이십니다. 서울국제식품관 대만 하우스피 서울 대만 무역중심의 선거주를. 네. 그리고 한 분 더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今天 台南市政府局的残局 李建玉 局长给大家介绍一下. 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계란인데, 삶은 계란인데 자이에단이라는 찻잎과 간장에 졸여진 계란인데 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에 가면은 꼭 판매하고 있는 이런 계란인데 이거를 가공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두부랑 계란 두 가지 맛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평안병이라고 있습니다. 왜 평안병일까요? 아마제가 민지죠. 빙안비요. 왜什么叫 빙안비呢? 대만은 불교보다도 도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도교에서도 핑렬 같은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이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들께 이 과자를 평안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평안을 기원하는 뜻입니다.